트럼프 트레이드가 오히려 해리스 트레이드보다도 지금도 시장에 의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 대선 이후에 FMC 이후에 오를까 내릴까 여기에다 배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 같은데요. 미국 대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예. 네.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해리스 트레이드다 해가지고 뭐 그 수혜주찾기, 뭐 증시 변동성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장난이 아닌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그 아주 중요한 시점, 현재의 시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표님 말씀 맞다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10월 말 11월 초 요 한 2주 정도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참 주목할 만한. 네. 반면에 또 시장은 쉽사리 움직이기 힘든 그런 국면 같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짜 이 역사적 일정인데요. 역사적 일정인데 우선 오늘 지금 화요일 날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일요일 날 일본 총선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민당이 저 정도까지 참패했을까 싶고 오늘 밤에 이제 쭉 오늘 밤부터 해서 주말까지 고용 지표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졸스 이제 소위 말해서 구인 이직 보고서죠. 내일은 수요일 날은 ADP 민간 고용 나오고 목요일 날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결국 또 11월 첫 금요일 결국 난판 비롯한 실업률까지 고용지표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도 좀 그거 하겠습니다만 내일은 또 수요일 날 미국 3분기 GDP 그리고 목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11월 1일 날은 또 ISM 제조업 지수 이것도 뭐 최근 들어서는 유명하니까 유명하다보다 시장이 주목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M7 중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우리 서학개미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두 종목의 나머지 다섯 개가 화수목 사이에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31일 날 또 BOJ도 또 통화정책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은 지표 내지는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싶으면은 근데 이걸 갖고 크게 움직이기에는 결국 다음 주 잡혀 있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대선. 네. 그리고 수목 이틀에 걸친 FOMC 요거까지 해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어쨌거나 요 미 대선에다가 제가 뭐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오늘자 폴리마켓에서 나오는 이거는 전체적인 여론조사보다도 어떤 선거인단 수에 대한 예측이죠. 이 정도까지 벌어졌네요. 트럼프 66%까지 옵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미국 벌거쳐. 네. 네. 벌거쳐 이제 태평양 연안, 대서양 연안 이쪽만 민주당 지지인데 자, 여기 최근의 흐름 놀랍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MBC, CBS 뭐 할 것 없이 ABC, 소위 말하는 미국의 CNN까지 주류 언론들이라고 하는 쪽은 굉장히 그 민주당의 편향적인 그런 보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라티노들 사이에서, 라틴 아메리카 출신들, 그쪽 사이에서의 지지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보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하고, 요거는 어저께 있었던 그 뉴욕 그 메디슨 스퀘어, 거기서, 와, 진짜 많이 모였더만요. 이 사진 보세요. 마가, MSG, 마가 스퀘어. 가든 뭐 이렇게 되는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보다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디 있었던 그거 뉴욕에서요. 이거 지금 바이든 때도 그렇고 해리스 때도 그렇고 무슨 뭐 비욘세를 부르네 뭐 누구를 부르네 해서 연예인들을 불러도 안 모여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예. 이 진짜 꽉 찬 거 보세요. 트럼프 will fix it. 트럼프가 고치겠답니다. 뭘 고치느냐. 뭐 이런 식이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아직도 저러네요. 그냥 내가 좀 피부가 까맣다고 오리지널 흑인도 아니면서 흑인 쪽에다가 당신 피부가 까마니까 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찍을 수 있는 거 없잖아.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합니다. 심지어 오바마도. 참 촌스럽죠. 촌스럽고 저급하죠.
그리고 무슨 CNN에 한번 나갔다 완전 폭망했고요.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밑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불법 넌더리가 난 거예요. 미국 중산청은 넌더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뉴욕인데 어디 뭐 콜로라도 같은 데는 그 완전 아파트에 갑자기 문 뜯고 들어와가지고 다 쫓아내고 아파트 동 전체를 점거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자, 아따 이 형님 이거 대단하네. 문신 보세요. 지금 이 T의 이거 그래프 아시겠습니까 이거? 빨간색은 공화당 트럼프고 파란색은 민주당 바이든이었는데 그때 위스콘신이었나? 갑자기 개표 상황이 이렇게 가다가 새벽녘에 이렇게 됐다는 이거 이 유명한 그림.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2020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게 결국 2021년 그때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까지도 이어지고 했는데 이것만 없다면 금년에도 지금 현재 아까 보셨던 이런 정도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개표를 하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또 이것만 없다면 갑자기 해리스가 새벽녘에 어디서 또 뭐 갖다 부어가지고 저렇게 되는 저것만 없다면 하는 것이고 양쪽 다 또 이렇게 불복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그 트럼프 쪽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언론 뉴스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으로 또 만약에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측에서 어떻게 순순히 그거 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가 오히려 해리스 트레이드보다도 지금 더 시장에 그거 하는데 지금 요거 한번 보시죠. 트럼프 트레이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 지금 그겁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고 이거 해봐야 금년 3월에 상장했던 거예요. 네. 야, 참 사람 사는 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공모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정치인 테마주죠, 뭐 정치인 테마. 정치인 테마주이기도 하고 상장 무렵에 이러고 나서는 흘러내리는 우리나 미국이나 똑같네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까지 어제 하루 21%가 뛰었죠. 뭐 그런 식이고 우리는 뭐 어떤 걸 갖다 대면 이거하고 비슷할까? 안내? 너도 한 20만 원 간 적 있었죠. 네. 요새 뭐 한 채 6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아니까 정치 테마주인 걸 아니까 올라와주니까 파는 사람도 많으니 그래 거래량 서는 거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 쪽에 된다고 배팅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코인 보세요. 아 많이 올라요. 그죠? 이쪽이 비트코인인데 어쨌거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해리스 측보다 훨씬 더 일찌감치 트럼프 측이 그거 했고 도지코인은 또 최근 들어서 이런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가 그야말로 열일하고 있죠. 그냥 뭐 전기차 회사의 오너, 스페이스X 같은 우주기업의 오너 차원을 넘어서 지금 가는 곳마다 유세장마다 가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그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선거일까지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총기 소지의 자유 거기에 대한 어떤 헌법 청원 거기에 와서 같이 서명해 준 사람은 매일 무작위로 한 명씩에서 100만 불 그것도 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같으면 저 깜빵 가지 않았을까요? 내 표 행위 부정 행위로 해서 예 네. 그러니 만약에 안 되면은 이 트럼프가 이번에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머스크의 향후 행보나 운명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도지까지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트럼프 트레이드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미국채 자 지금 여기가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요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요 최근의 요 저점 이건 지금 국채 수익률 주간인데 이때 50bp 빅컷을 했더니만 50bp 이상 실제 시장 금리는 올라버리는 이 아이러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뭐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힐 수도 있다는 거 하고 무엇보다도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미국 국채 앞으로 계속 많이 찍어내야 될 거는 양쪽 다 똑같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요것도 지금 이제 아마 요 보세요 요 묘하죠 이걸 알고 이렇게 한 건 아닐 텐데 저 같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눈에는 여기 와서 이 구름대가 가로막고 있는 게 또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뚫고 가면 많이 가는 거고 여기서 막히면은 또 이제 조금 보시면은 큰 그림 보시면은 볼커 시절에 1980년대 초반
이때부터 뭐 한 14% 라운드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0.38까지 내려왔던 미국채 10년물. 그러고 나서 이까지 왔는데 제 일감은 사실 여기서 좀 내려줘야죠. 여기서 좀 내려주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그거 하다면은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참 시장 어려운 게 연준이 빅컷 했다고 해서 한 달 전에 연준 빅컷 하는 거 보고 9월 FOMC에서 그거 하는 거 보고 야 채권 투자하자 들어갔던 사람들은 최근 1개월짜리 채권 수익 채권 투자 수익률은 아주 안 좋죠. 네, 채권 가격이 그렇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 아닌가요? 유가. 물론 무슨 또 네타냐후가 또 결국은 기어이 이란을 갖다가 공격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리 다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핵시설은 아니고 무슨 뭐 정유시설도 아니고 군사시설 관련해서만 좀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이란이 발끈 안 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 뭐 소위 약속 대련이라는 대련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언론에서. 오죽하면 워 캐비닛 전시 내각이겠습니까? 그러니 작년 초에 하마스 공격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 네타냐후 물러나라고 이스라엘 전역에 시위가 그렇게 엄청났던 게 지금 전쟁 통에 지금 네타냐후 아직도 총리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기 그러니 여기서는 아마 중동 쪽에 이런저런 잔잔한 분쟁 끝이 안 나도록 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나마 제가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어떤 우위를 갖다가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으면은 최악의 경우 뭐 암살 시도도 한두 번 있었는데 실패하고 터크 칼슨이 미리 얘기한 바 있는 이러다 진짜 큰 전쟁으로 한번 판을 갖다가 흔들까 싶었는데 그래도 러시아하고 이란 이런 쪽이 이성을 그나마 유지해 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유가가 오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엄청나게 그 셰일 오일 그거 예, 뭐 뽑아내겠다고 그거 뽑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거 하고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트럼프 일기 때도 겪어봤지만 어르고 달래면서 잘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트럼프는 워낙 그 돌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서 겁이 나는 거죠. 말을 잘 듣고. 그러니 예. 저는 그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천안문 광장이었나? 저 무슨 그 천안문 광장이 아니고 중국 갔을 때. 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같이 있다가 시진핑이 깜짝 놀라 갖고 이렇게 주머니 손 넣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빼는 그 동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아우라는 있어요, 트럼프가. 예, 그런 게 있는데. 자, 뭐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 지금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칭할 만한 그런 주식, 금리, 그리고 유가, 심지어 코인까지, 그리고 국채 수익률 따른 달러 강세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 결국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러한 환경들 속에서 예. 어쨌든 증시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우상향. 우상향은 길게 봤을 때 우상향은 맞았고 어떤 조정이나 뭐 이렇게 대세 하락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이 있었어도 결국 시간의 문제였지 결국은 이렇게 지수나 가격 자체가 또 이렇게 원상 회복을 하고 망할 회사만 아니었다면 네. 뭐 그것이 이제 자산 가격에 어쩔 수 없는 그건데 결국 어제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 저 구독자분들하고 약속 지킨다고 파도 들어가셨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니 네. 버티니 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래 버티느냐 마느냐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데 솔직히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쉽게 승부를 못 낸다고 봅니다. 적어도 앞으로 열흘 이내에 우선 보시면은 네. S&P 500 보세요. S&P 500 보시면은 우선 이 패턴이 그래요. 이게 지금 7월 달에 찍었던 고점을 갖다가 올라섰죠. 네. 올라는 섰는데 우선 요 패턴을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이 패턴을 눈여겨 보실 게
모든 시장에서 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전고점을 열었든 전고점을 못 열었든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올라는 가요. 네. 올라는 가는데 약간 요 경우는 버거운 모습이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은 이래저래 변곡이다. 어떤 형태의 변곡일까? 여기서 더 스파크를 낼지 아니면 여기서 기간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깊은 하락 조정으로 이 이격을 채우는 쪽으로 갈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죠. 나스닥도 패턴은 똑같죠.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A, B, C, D, E 해서 상승수 애기형인데 이게 지금 여기 전고점 부분을 갖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도 일단 뚫기는 했죠, 신고가 영역. 신고가를 갖다가 살짝 뚫었죠. 살짝 뚫었는데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 한데 한눈에 보았을 때도 이게 승부가 아직 갈리지 않았죠. 아직 확실하게 추세는 정해지지 않았죠. 여기서 막히느냐? 조금 더 올라갔다 또 꺾이느냐? 아니면 진짜 이러다가 가느냐인데 이게 지금 이 수렴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숨막혀서 수렴하고 나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다음 주 중순쯤 아니겠습니까? FOMC까지 그렇죠. 보고. 엔비디아 제가 봐서는 140불 승부 아직 안 났습니다, 이거. 애플 얘도 지금 보세요. 딱 이 7월 달이 전고점 와가지고 또 이거 쉽게 못 들고 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꾹 꺾인 와중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부 이게 대선 끝나고 또 그리고 FMC 하고 나서 여기서 이 종목 이 여기마다 차트마다 끊어놓는 우상향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깨지면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각오하셔야 되는 거죠. 네. 각오하셔야 되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스톡스예요. 유로스톡스 50인데 여기다 하여튼 이게 전고점 돌파냐 아니면은 그 쌍봉을 만들고 추락하느냐의 예, 기로에다 쓴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여기 지금 한 5천 채 못 미치는데 여기가 5,500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유럽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약간 이렇게 뭐 해서 뚫고 여기서 10%만 더 가자. 그러면 전고점인데 2000년대 지금 이 4반세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24~5년 전에 그 레벨을 못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냐 쪽팔린다. 푸른 돈만 생각해도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도 아 요거. 전 한번 전고점을 확실히 뚫긴 뚫었는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야 얘가 이거 바로 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일본 니케이 지금 약간 이렇게 보세요. 모든 시장이 대표님 말씀 맞다는 이거예요. 전부 패턴이 이렇죠. 그러네요, 다. 올라올 때 이렇게 45도로 쭉쭉쭉쭉 올라온 이 흐름하고 이거는 힘겹게 하다가 얘도 보면 A, B, C, D, E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삼각형 내지는 쐐기형, 페넌트형에서 말하는 세부 파동 5개 만들고 나서 아래쪽으로 깨졌는데 아직은 약간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 남들은 저점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데 약간 고점이 덜 급하게 올라가서 쐐기형인데 우리는 저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아싸라게 그냥 막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하다가 일주일 전에 물고 내려왔습니다. 물고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버둥거리고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버둥거리고 있는 거고 이것도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지지선이 깨졌을 때 또는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선까지 한번 되돌아가는 부분을 테크니컬 풀백이라 해서 기술적 되돌림이라 해서 이거 깬 거 맞아를 갖다가 자꾸 시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런 경우 있죠. 무슨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든지 그렇게 해서 롱스탑이 대차게 나오든지 쇼카버가 대규모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면은 저런 선이 깨지고 나서 그냥 갭으로 후훅 날아가 버리는데. 그렇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보면은 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 요렇게 지금 구름대 색깔도 약간 변하면서 얇아지는 이때 결국 이 안에 캔들 몇 개 들어갈까요? 오늘, 내일부터 수, 목, 금 들어가고 다음 주 월, 화 뭐 이러다 보면은 결국 미국 대선하고 FMC 정하고 방향 보고 나서 뭔가요? 2500 한 70, 80에서부터 2600, 20, 30 그 사이 그 안에서만 놀지 말고 뭔가를 방향을 잡아야겠다. 뭐 그런 식이죠. 코스닥은 위클리인데요. 야, 근데
글로벌 증시보다 우리 보니까 우리가 참 처참한 상태네요. 처참하죠. 네. 차트를 보는 순간에 처참합니다. 우선 이선 깨지니까 이거는 좀 아팠고,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멈췄고, 지난번 저점에서도 멈췄고, 여기 가보니까 오는 와중에도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네 번, 다섯 번 걸리고, 여섯 번째 돌파하고, 또 걸리고. 여기가 뭐냐 하면은, 제가 지난 근 한 6, 7년 동안에 방송 때마다 얘기했던 그 기분 나쁜 666포인트예요. 악마의 수 666. 코스닥 666. S&P 500 금융위기 때 저점 666포인트. 지금 설마 이거. 그러니 이 선 이거 우상향 실선 이거 안 이거 만약에 대선 끝나고 11월 달에 못 지키면은 또 이것도 666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크게 봐서는 우리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노는 거죠. 네. 이 안에서 우상향하는 검은색, 우하향하는 검은색, 우상향하는 빨간색, 지지선 저하선 삼아서 이 안에서 그거 하다가 그래 다 해야 되겠는데, 이 안에서 하는 동안에 그러면 2차 전지가 가서 반등할까요? 바이오가 주도해서 갈까요? 무슨 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까지는 바이오주가 좋은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바이오주 여기서 더 급등할 수 있을까? 그 대형주들이 그거보다는 2차 전지 쪽이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차라리. 예. 예. 뭐 아직은 바닥권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제가 이제 드는 비유가 그겁니다. 아까 일정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야 머리 아프죠. 대표님도 골프 치시나 모르겠는데. 아 지금은 안 칩니다. 지금은 안 치시고. 왜 우리 넓은 그린에 네. 올라는 갔습니다. 차마 이렇게 온이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한 15m, 20m 남았어요. 그린이 엄청 구겨져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캐디 보고 어떻게 칠까 이렇게 물으면 캐디 주로 하는 얘기가 이거 S라인 많이 이렇게 굽었네요. 그냥 저 똑바로만 치세요. 거리만 맞춰서. 가까이만 갖다 붙여라. 가까이만 갖다 붙여라. 지금 여기서 미 대선 이후에 FMC 이후에 오를까 내릴까 여기에다 배팅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마켓 팔로우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는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거리만 맞춰서 하는 게 뭘까요? 혹시나 손이 근질근질해서 계좌에 돈은 있고 실탄은 장전해놨는데 이거 총을 갖다가 놀리기는 뭐하고 사람이 돈, 계좌에 돈 실려있으면 놀면은 또 이상하거든요. 그렇지. 뭐라도 하고 싶거든. 확신도 없고 시장이 안 보이는데도 막연하게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거리 맞춰 똑바로 치는 방법은 그나마 저렴한 것 좀 사든지 바닥권에 있는 조금 비싸게 올라왔다 싶은 건 좀 줄이든지 그게 뭐 방법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또 비중도 잘 조절하는 것도 그러니까, 있겠죠. 예.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트들을 보니까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이 시점에서 야 저거 뚫고 올라갈 거야 여기다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야 이거 막히고 분명히 쌍봉만 두고 떨어질 거야 이야기다. 양쪽 다 엄청난 리스크가, 엄청난 있는, 리스크가 거니까.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니까 네, 이 방송 보신 분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자신의 돈의 성격도 그렇습니다만 성향도 잘 판단하시고 지금 모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잘 고민하셔서 적절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